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표본이 수입됐는데, 야, 얘들은 재밌군요. 자, 마다가스카르의 우표 좀 감상해 보십시오. 마다가스카르의 우표입니다. 야, 재밌다. 와, 이건 뭐야? 돌고래야? 마다가스카르의 우표들.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내놓은 우표로 보내네. 되게 재밌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철두철미하게 보냈는데. 어휴, 제대로 될까 모르겠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보냈어 아주. 우와. 와, 뭐야? 이렇게 탄탄하게 보냈어. 우와, 여기 또 있네. 자, 뭐가 들었을까? 엥? 뭐야? 보이십니까? 바로 마다가스카르의 호랑나비과에 속하는 바빌리오 안테누루입니다. 안테누루, 바빌리오 안테누루. 아, 굉장히 좀 귀한 그런 호랑나비인데, 마다가스카르의 특산이죠. 아, 예쁩니다, 예쁩니다. 크게 들어왔군요. 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아, 전번에 한번 그 물장군이 덜건조돼 들어온 이후로 아예 나비도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넣어서 포장을 해버렸군요. 야, 역시 이렇게 하나 삼각지에 넣으나 이 친구들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 친구들의 이게 삼각지에 넣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죠? 한 마리씩 넣어서 호치킷을 찍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 삼각지에 넣으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인건비가 거의 제로라는 소리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제로라는 소리죠. 어쨌든 간에 만천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팔면 확실하게 더듬이도 안전하고 팔 때도 좋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오나 삼각지에 들어오나 가격이 같다는 거, 그게 바로 아직은 그 나라들이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소리입니다. 마다가스카르만 해도요. 그러나 저나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박스 전체가 다 바빌리오 안테누루입니다. 딱 한 종이라는 소리죠. 이거가 450마리 들어있습니다. 450마리. 헐, 재미없습니다. 언박싱을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마다가스카르산. 결론은 안테누루만 450마리가 들어있는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안테누루 보내했더니 무려 450마리를 한꺼번에 보냈군요. 그리고 그 어떤 곤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박싱은 해야 됩니다. 자, 마다가스카르의 바빌리오 안테누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멋진 나비입니다. 만천입니다. 세일 한번 하겠습니다. 안테누루 굿.